나의 슬픔을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처, 고통, 하나님께 주시는 참다운 위로, 평화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참다운 샘을 우리가 얻어야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가정의 달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 우리 가정에 참다운 복음의 축복들이 정말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언약을,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 역사를 우리 사모하면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임하시는 말씀과 언약들이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그래서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들, 귀하고 귀한 말씀, 우리 가정들이 이번 한 달 동안 그리고 오늘 하루 정말 이 축복을 정말 누려야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빈지하고 빌려간 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이 에베소서 3장 14절 19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이란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잠시 우리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가정 복음화 축복을 누렸으면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가정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 되어 있는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들은 계속 복음화로 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화로 같이 다들 예배 드리는 가정 속에서도 항상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화라는 것은 그냥 복음을 아는고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복음화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 수많은 걸림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들에게 수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건상의 걸림돌이 있고요. 그래서 가정이 같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정말 힘들다는 여건이 있고 두 번째는 마음의 장벽들이 다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녀대로 부모님에 대한 장벽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블링즈까지 모든 형제 자매들도 다 장벽이 있습니다. 너는 나고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런 장벽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그 안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들에게 정말 깊이 있는 율법적인 그 잣대로 보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를 사실은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많이 힘이 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그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원리소 될 수 있는 컨텐츠도 내용도 사실 많이 구하기가 힘들거나 또는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맞다라고 생각되는 그럴 수 있는 컨텐츠를 정하기가 힘듭니다. 다행히 우리들에게 세계복음화의 메시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수첩을 통해서 사실은 계속 말씀이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기도수첩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 통해서 우리들이 서로서로 진짜 은혜가 될 수 있는 컨텐츠라고 되려면 사실 말씀을 준비하는 그 사람의 노력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럽지요. 말씀 전하는 분들이 아니면 또는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컨텐츠를 정하기도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은 사실 이 모든 여건, 이 모든 마음의 장벽들, 뭐 컨텐츠들, 하나 될 수 있는 모든 것들,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한 달 동안, 아니 우리 평생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누렸으면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언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직이라고 일부러 붙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분이 우리 가정에서도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도 주인. 이것이 정말 되면은 그러면 정말 가정 복음의 길이 열립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내 가정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참 선지자가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저주와 가문에 흐르는 모든 흐름들을 나에게 흐르는, 남편에게 흐르는, 아내에게 흐르는, 자녀들에게 흐르는, 자녀들이 보는 부모님에게 흐르는 모든 흐름들을 완전히 꺾으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각인뿌리 체질을 완전히 없애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보고 기도하면 가정 복음화 됩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되고 그래서 영적 싸움하는 이 증인, 우리 현장, 땅이죠. 이 축복을 정말 언약으로 붙잡으면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축복이 되면 모든 일이 증인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언약이 되면은 그리고 그것이 오직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거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이거 안에 모든 힘이 다 있습니다. 사실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먼저 주일날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사실은 이 금요 기도회 때 먼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합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읽었었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에베소 교회에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실제로 그 종들의 주인들이 있고 그리고 종들의 노예들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는 노예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흑인들 이런 그 로마의 그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 있지요. 이런 사람들이 아프리카 계열 사람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요. 이 사람들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주인 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좀 새신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와보니까 이분들이 장로님이들이죠. 지금 집에서는 뭐냐 그 밖에 일에서는 자기 발 씻기고 맨날 더러운 일 처리하는 노예고 종인데 그런데 교회 오니까 이분들이 장로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주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인생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막상 왔는데 교회 안에서는 너무 이 새로운 인생 자체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평생 그런 현장 속에 있습니다. 이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음의 장벽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이지 않는 여러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놓고 사실은 오늘 에베소 3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베소가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 이방인들이 복음을 얻었을 때 여러분들 복음을 얻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 그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재밌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138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요. 그 성의 주인이 누구냐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라 너희들 사람들은 나를 누구냐 하느냐고 물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모임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 단체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무리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름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내용이고 이 모인 사람들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캐세리아 필리파이. 그 무슨 도시 이름이죠? 시저, 그 황제 필립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 도시의 주인은 시저예요. 필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전에 고대 시대 때
막 전쟁들이 막 일어납니다. 전쟁들이 일어나면 그 전쟁 일어나오는 이긴 그 전 이긴 군사들은 이긴 그 나라 팀들은 그 성에 옛날 주인의 깃발을 뽑아내고 이긴 그 팀의 이긴 나라의 깃발을 꼽습니다. 그리고 도시 이름을 그 도시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죠? 그게 바로 이름입니다. 그 안에 정체성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지금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주인 되신 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뭐라고 했냐면 16절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첫 번째는 이제 저 주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금방 좀 설명을 완전히 제가 딱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주인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 이것이 16절입니다.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다섯 가지 힘으로 강건하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요.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생각을 날마다 알고 배우고 하나님 생각을 힘입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공부를 하시든지 우리 가정이 실제로 어떤 가정의 교육을 가지든지 하나님의 생각을 입어서 갈 수 있도록 참 선지자 되신 예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 이런 육체가 강건함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치유하시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 제가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있는 그 COVID-19 이 코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바이러스 종류보다 엄청나게 뭐랄까 좀 소위 진화된 그런 바이러스가 하더라고요. 염기 서열도 꽤 길고 여러분 염기 서열 아시죠? DNA 보통 있는 인플루엔자보다 염기 서열이 훨씬 길답니다. 그래서 변이도 많이 일어나고 몸속에 RNA가 들어오면은 실제로 우리 몸이 취약한 부분을 찾아서 막 돌아다닌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짜 그 혈전이 생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폐가 답답하게 만들고 뭐 취약한 돌아다닌다고 마치 AI 인공지능처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막 만든다고 했는데요. 이런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더 강한 능력의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셨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그 immune system. 우리로 하여금 정말 싸워 이기는 병과 싸우고 있는 힘이지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힘에 배어 있는 영적인 힘, 하늘에서 주는 에너지, 힘들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호흡을 길게 하는 겁니다. 호흡을 깊숙이 공기를 들이마셔서 산소를 통해서 이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이런 모든 힘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힘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리고 여러분의 경제도 하나님 주신 그 빛의 경제의 지혜가 필요하고 빛의 경제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하며 그리고 빛의 경제로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의 허감세를 꺾는 참다운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속 사람이 그리고 이거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남을 주십니다. 제자를 일으키십니다. 내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고요. 말씀을 따라 배우니까 그리고 정말 제자를 일으킬 수 있는 말씀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요. 그것이 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얻는 것 인력 제가 방금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거를 실제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강건함을 얻어야 된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누리는 것이 뭐냐? 17절에 있듯이 믿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이제 모든 사람들 바깥에 이제 서로 가정 우리 모든 멤버들이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것들을 같이 보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이 믿음이 서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 체질화되는 그런 일들이 서로 밖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뭐지요? 포럼입니다.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포럼하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은 말씀 가지고 교제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께 주신 응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은 초대교회도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나누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그 이번에 중직자 대학원 하면서 포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정말 고민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서로 얼굴 보고 하려니까 참 그 경상도 말로 넘사스럽고 부끄럽기도 하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서로 만나면 얼굴 좋긴 좋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거 하려면 또 여러 가지 기술들 첨단 기술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첨단 기술들 안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뭐 줌을 깔고 그리고 줌으로 같이 그 서로 보기 위해서 뭐 컴퓨터 오디오 뭐 이 오디오 연결하기 마이크 연결하기 뭐 이런 거 버튼을 눌러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생각 외로 당황스럽습니다. 그 일들 생기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저희들이 정말 고심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진짜 진정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포럼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그거 안에서 서로 말씀이 이쪽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뿌리가 굳어지고 그래서 뿌리, 체질, 각인 이게 되는 것이 나도 되고 서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비밀이고 그리고 나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되는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이 에베소 교회가 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동시에 이것을 우리 가정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그 기도 제목 간단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19절을 보면 그 길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충만이 무엇인지 아시죠? 가득 찬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가득 찹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가득 차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통치권 하나님 authority of reigning 이 가득 차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차고요. 하나님의 그 흑암의 세력을 싸우는 영적 싸움에 그 마인셋이 가득 차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도가 가득 차는 것이 충만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사건 속에서 가득 차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학교 속에서 가득 차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에서 가득 차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데서 가득 차야 되고 가득 차야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가득 차면 가득 차려면은 가득 차는 것은 필요한 게 뭡니까? 여기 네 가지가 나오지요. 길이 아주 길어야 됩니다. 아주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볼 수 있을 정도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리고 높이 하나님의 생각만큼 가득 차야 됩니다. 그냥 우리 생각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너비 제가 너비를 지금 까먹었네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계획들 하나님의 계획들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앞뒤 좌우 그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현장들 모든 앞으로 될 것들을 다 신경 쓰고 그 다음에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그 여러분의 능력의 그 깊이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그 힘의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앞뒤 좌우인데요. 이것이 정말 여기에 가득 찰 만큼 사람들도 생각하고 고려하고, 그 다음 하나님 뜻도 고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내 속에 있는 깊은 그 하나님 주신 힘도 얻을도록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포럼, 진정한 증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성령 충만 증인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이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가정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느냐? 첫 번째,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것.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진짜 참다운 생각.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내 속마음에 오력으로 가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포럼 속에서 가득하고,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께서 증인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의 모든 그 너비, 깊이, 높이, 그 다음에 그 길이에 충만하도록, 그걸 보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참다운 그 복음화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 통해서 전도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참다운 렘넌트 운동의 증거가 일어나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응답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 통해서 여러분께 그 참다운 그 여러분의 기업이 언약적 기업, 언약을 붙잡은 기업, 그리고 선교적 기업, 참다운 전도를 위해서 움직이는 기업,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쓰시는 기업, 그리고 문화적 기업, 다른 사람의 영향을 주는 엄청난 내용이 있는 기업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역사하실 겁니다. 예, 성령 충만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여러분 가정 복음화가 치유 전도, 그리고 렘넌트 전도, 그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 선교적 기업, 문화적 기업, 언약적 기업의 축복들이 일어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주셨던 참단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단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축복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달라고 같이 한번 하나님 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고 주 예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가로막는 모든 저주 허감세를 꺾어 주시옵시고, 진정한 가정 복음화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걸 가로막는 악한 사단의 색도 완전히 꺾어 주시고, 주님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에 진정한 복음화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복음화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저주의 세를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화의 축복이 내려오지 못했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새로운 응답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다운 그 우리 교회의 원리스의 축복을 주시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강혜숙 권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정말 질병으로 싸워 이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주시는 참된 선교적인 기업, 문화적인 기업, 언약적 기업의 참된 증거를 강건함 축복을 주도록 오늘 같이 한번 하나님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전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참다운 능력과 은혜를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 언약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의 증거를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꺾이게 하시고 주여 주님께 천사를 파송하시며 역사하시는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손들이 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셈과 은혜를 주시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에석 권사님과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병으로 질병을 싸고 있는 모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역사하시고 우리 사모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와 허가 미소를 꺾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들이 계속 넘치며 하나님의 참다운 비밀들이 넘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렘넌트 운동을 일으켜주달라고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렘넌트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정말 숨겨진 자들 237 나라 사람들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 자녀를 써주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써주시고 역사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중직자 대학원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든 훈련 속에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모든 세밀하게 은혜 주도록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정말 우리 모든 식정들과 우리 모든 교인들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참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정말 우리 중직자 대원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일꾼들 일어나는 귀중한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진정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정체성을 발견하시도록 주 예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주님 주시는 참다운 산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손으로 붙잡기를 원하오니 주여 참다운 렘넌트 운동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참다운 치유가 될 수 있는 렘넌트 운동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서밋 운동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쳐다보며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참다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번 한 달이 되며 평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절대로 멸시치 아니하시고 들으셨던 진정한 하늘의 역사를 오늘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십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진정한 렘넌트 운동, 전도 운동을 일으켜주시고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 진정한 치유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진정한 빛의 경제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켜주셔서 주님이 COVID-19에서 병마 싸우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되 특별히 우리 강희석 군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기저진화로 위험받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COVID-19보다 더 무서운 경제적인 그리고 상황적인 위험들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께 주신 참다운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는 진정한 언약 붙잡은 발걸음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주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